이건 진짜 감탄스럽다. 여러분, 야, 인삼. 야, 이 영상 하나가 나오기까지 여러분 3년이 걸렸습니다. 아, 여기에 인삼이 많이 자랐나? 이 팥은 제가 여기에 인삼 씨를 심어 놓은 지가 한 1년 반 정도? 1년 반 정도 됐어요. 그래서, 지금 봄이 아니라 겨울이긴 한데, 안에, 얼만큼 인삼이 자랐는지 확인도 해보겠습니다. 이쪽에도 지금 인삼이 이렇게 많이들 있는데, 지금 겨울이라 지금 다, 이 이파리는 다 시들었고요. 뭐라 그러지? 이 화분? 이흙 안에 인삼이 지금 이렇게 뿌리가 있는데, 오늘 한번, 이 중에 다캘순 없고, 이한 팔렛을 한번, 오늘 수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워싱턴주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라, 이렇게 이끼가 많이 자랍니다. 그래서, 일단 여기 있는 이끼를 조금 다 이렇게 제거를 좀 해주고요. 인삼 한번 먹어보겠다고 크리스가 진짜 1년 넘게 키운 겁니다. 이게 지금 안에 얼만큼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. 여기 뭐 씨를 그냥 막 제가 막 대충 이렇게 뿌려놓은 데라 어떻게 얼마나 인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번 첫 수확입니다. 오늘 한번 이 팔레트 제대로 한번 수확을 한번 해볼게요. 네, 일단 요쪽부터 한번 여기 하나 있네. 야, 이거 너무 작다. 얘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. 너무 작아, 너무 작아. 이 씨가 개갑이 된 상태에서는 조금 이렇게 빨리 자라고 할 텐데, 개갑이 되지 않은 씨앗이에요. 그래갖고, 이 화분 안에는 한 1년 넘게 시간이 있었지만, 그 1년 반 동안이란 시간 동안 그 개갑에 그 씨가 벌어지지 않고 이제 얼마 정도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뿌리가 생성이 된것 같아요. 와, 요건 진짜 뭐한 2cm 정도 되겠네요. 2cm. 일단 여기다 잘 올려놓을게요. 이 안에도 제가 막 씨를 엄청 뿌려놔갖고 이게 뭐 나중에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여기 이렇게 지금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. 제 손톱 엄지손톱 위에 있는 게 이게 씨인데 이게 벌어져서 이렇게 생긴 겁니다. 아, 이게 뭐 별로 없겠는데요, 이게 지금. 여러분. 여러분, 여기 동그란 인삼이 하나가 나왔습니다. 요거는 제한 손마디 하나? 마디 하나 정도 될것 같아요. 아, 이게 별로 없네. 아, 완전 잔뜩 기대를 했는데. 뭐요? 야, 이거 1년 동안 어디 간 거야, 다? 아, 여러분, 완전히 망한 것 같습니다. 이거 뭐 지금 한 5분의 1 정도 파봤는데, 인삼이 없는데요? 다 어디 갔어? 어디 간 거야, 어디? 와, 진짜 이거 너무한데? 여기. 네, 와, 이건 너무 작다, 진짜. 왜 이렇게 작아, 이거? 여러분, 이게 요만큼 키우는 데까지 1년이 걸린 거예요, 1년이 넘게. 와, 이거 진짜 너무했다. 지금까지 3개가 나왔습니다. 오, 네. 요거는, 야, 요거는 좀 인삼 비슷하게 생겼다. 네, 뿌리도 옆으로 이렇게 쫙 나고. 요거는 좀 인삼, 달랭이 비슷하게 생겼네요. 좋아, 좋아. 나오고 있어. 네. 여기 하나 또 있다. 야, 이건 뭐, 새끼 손가락에 뭐, 한 마디? 한 마디 정도 되겠습니다, 지금. 와, 진짜 이거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너무 없는데요? 제가 뭔가를 잘못 키우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, 물이 너무 많아서 그러나? 없어, 없어, 없어. 아, 이거.
이게 뭐 이파리는 많이 나오더만 다 어디 간 거야? 와, 이게 인삼이 키우기가 쉽지 않네요, 여러분. 없네, 없어. 응? 없어, 이게 인삼이. 이봄 되니까 막 이렇게 이파리도 좀 올라오고 하더니 다 어디 간 거야, 이거? 뭐가 다, 뭐 벌레가 파먹었나? 이게, 씨, 어디 갔어, 다? 아이, 뭐야. 예, 여기. 야, 너도 진짜 너무했다. 이건 엄청 작네. 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, 여러분? 제가 이걸 1년을 넘게 키웠는데, 야, 이게 키우는 게 쉽지가 않네요, 여러분. 여기 하나 더 있다. 야, 너도 뿌리를 좀 피긴 폈는데, 야, 이거 너무 작다. 그래도 소파 한 5개, 6개 나왔습니다, 여러분. 야, 여러분, 인삼이 집에서 이렇게 키우기가 힘듭니다. 이게 땅에서 키워야지, 화분에서는 이게 키우기가 쉽지 않네요. 벌레가 있어. 아, 저런 벌레가 다 잡아먹었나? 이게 다, 아, 잡아먹은 게 아니지. 이 벌레들이 다 갉아먹었나요, 여러분? 아, 이거, 뭐야. 야, 이거 망했네. 이게 지금 한 50cm, 50cm 정도 되는 사이즈거든요. 이게 뭐 보통 이 화훼원 같은 데서 이 모종 같은 거팔때 쓰는 건데, 아, 여기서 지금 나온 게, 여러분, 제가 이 요걸 먹겠다고 1년을 넘게 키우 1년 반을 키웠습니다. 1년 반. 네. 야, 요거를 키우겠다고. 야, 이거는 뭐 어떻게 백숙도 못 해먹겠는데요? 이걸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. 도저히 안 되겠어. 일단 여기다가 하나 놓고, 아, 이거 또, 갑자기 또 열이 확 받네. 그래, 너를 한번 파보도록 하겠어. 여러분,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. 1년 넘게 여기다 물 주고, 영양분 뿌려주고, 다 해놨는데, 수확이 딸랑 요거밖에 안 되니까, 김이 확 빠집니다. 뭐야, 이거. 이 이끼가 많이 껴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. 일단 뭐, 크리스도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. 아, 이거 참. 뭐야, 없어? 오! 이야, 우와. 여기도 있어. 이야, 이거 제일 크다. 지금까지 딴거 중에. 와, 여러분. 야, 그래, 이 정도는 돼야 뭐좀 씹어도 인삼 향이 좀날것 같은데요, 그죠? 예? 와,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좀, 씹었을 때, 아, 이게 좀 쌉싸름하니 좀 사포닌이 들어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? 아, 그래, 너는 좀 튼실하다. 여기다 놓고, 아, 얘는 뭐 지금까지 땄던 거랑 비슷한 크기예요. 여기서는 좀 희망이 좀 보이는데요, 그래도? 일단은 여기 흙은 또 옆쪽으로 이렇게 잘 놓고, 이렇게 놓고. 오, 네, 여러분. 이야, 여기도, 뿌리가 있어, 뿌리가. 뿌리가 있어, 뿌리가. 오, 요것도 뭐, 아주 작지만, 인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. 이야, 이 카메라 가까이 되면 엄청 커 보일 텐데. 이야, 여기서는 그래도 좀 수확이 있어요. 여기 두 번째 화분에는 좀 수확이 있네요, 그래도. 여기도 있어. 이야, 여기는 좀 있네. 근데, 아, 좀, 이게 작다, 확실히. 이게 영양분이 제가 볼 때는 많이 여기도 있다. 영양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. 얘는 튼실하네, 그래도. 이게 화분에 키우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여기다 영양분 뭐 이런 거를 뿌려줘도 이게 한계가 있어요. 뭐 얘네들이 이 인삼이 땅에 있는 모든 좋은 성분, 여기도 있다. 여기 있어. 또 있어. 뭐야. 이게, 이 땅에 여러 이 성분을 얘네들이 다 이렇게 빨아먹고 이렇게 다 자라는 건데,
이 화분에 뭐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? 양분이 얼마 없으니까 얘네들이 크기가 요거밖에 못 자란 것 같아요. 어, 여기 하나 있다. 어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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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오, 두 개. 어,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나 있네요. 요. 야, 이거 뭐 1년 키워서 10불 주고 사 먹는, 예? 크기 하나만도 못 하네. 뭐 이 들어간 정성에 비하면 여러분 너무 보잘것없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뭐 집에서 이렇게 소일거리 하면서 또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뭐, 그죠? 이것저것 또 뭐 해보고 또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사람들이 또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? 여러분 여기 뭐 있긴 있습니다. 그래도 예? 있긴 있어요. 이게 나긴 나네. 여러분 나긴 납니다. 이게 고생한 거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좀 수확이 보잘것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나긴 나요. 집에서 여러분 인삼을 씨앗부터 이렇게 해서 길러 먹을 수는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여기도 있다. 다만 성과에 비해서 이 수확에 너무 보잘것 없다. 그 정도는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도 여러분 뭐 집에서 이렇게 가드닝 하면서 아 얘 썩었네. 아 이게 썩기도 하는구나 땅에서. 네, 얘도 뭐 인삼 비슷하게 뿌리를 뽑았네요. 네, 어디까지 얘기했나. 이게 뭐 네, 인삼을 키워서 이렇게 드실 수는 있어요. 뭐 재미삼아 해보는 거죠 뭐, 그죠? 그리고 또 이 봄철에는 이 이파리가 솔찬이 나와요. 솔찬이 나오는데 그 이파리를 이제 따서 그 한국에서는 새싹 인삼이라고 요거를 또 이렇게 쌈채소 해 먹는데 이렇게 드신다고 하니까 제가 그 TV를 보고 이 인삼을 기르게 된 거거든요.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게 거의 2년을 키운 인삼인데 아 보잘것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2년을 키운 겁니다. 2년을. 이게 아무래도 뭐 미국 씨앗이라서 잘 안 자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게 또 미국 씨앗이 이게 개갑된 씨앗을 안 팔아요. 그래서 제가 이 그냥 씨앗을 사서 그냥 심어서 자연 이 흙 속에서 알아서 개갑이 되고 또 개갑이 된 다음에 이렇게 또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하는데 토탈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. 이제 이렇게 뿌리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해서 뭐 사실 앞으로 좀 더 뭐 기르면은 더 뭐 큰 인삼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성과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. 이게 다 썩어서 없어졌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그냥 무턱대고 막 계속 이렇게 물 주고 영양제 이런 거 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. 그죠? 여기 또 괜찮은 거 하나 여기 있습니다. 요. 어이, 두 개. 요. 진짜 이게 달랭이? 딱 그 달랭이 사이즈네요, 여러분. 이야, 이게 진짜. 너 먹겠다고 이 크리스가 2년을 여기다가 물 주고 영양제 뿌리고 들어간 돈이 얼마냐 여기에 이게 지금 요거 먹겠다고. 이거는 진짜 이건 누구 못 줍니다 여러분. 이거는 크리스가 다 먹을 거예요. 이건 아무리 이렇게 성과가 이렇게 좀 보잘건 없지만 얘는 누구 못 줍니다. 아 얘는 크리스를 가족끼리 몸보신을 해야 돼요. 아 이거는 누굴 줄 수가 없네. 야 여기에 진짜 막 들어간 영양제며 뭐 시간 물 뿌리는 시간 하며 뭐 이런 이 비닐하우스 진 돈이며 여러분 이걸 먹겠다고 예? 비닐하우스까지 지고 했는데 성과는 이야. 네 여러분 여기서 이 요거가 요게 한 대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 7개 정도가 이 첫 번째 화분에서 나온 거고 여기가 이제 두 번째 화분에 나온 겁니다. 이거는 뭐 한 열 몇 개 되는 것 같죠? 네 그래서 요거를 오늘 한번
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저기 또, 아 이거 또 욕심이 나네. 하나 더 해봐. 까짓거 너도 한번 따보자. 너도 한번 해보자. 얘는 사실 솔찬이 있을 것 같아요. 얘는 제가 좀 키운 지 오래됐거든요. 얘는 지금 연차로 따지면 한 2년 반 정도 된 거예요. 이게 제가 처음 테스트용으로 키운 거거든요. 테스트용으로 키운 건데 일단 안 보이고 하나는 테스트용으로 키워서 그런가 안 보이나? 네 여러분 이게 지금 인삼 뿌리거든요. 아니 뿌리가 아니고 이게 인삼 줄기입니다. 줄기 이게 이만했던 거예요. 그랬고 여기 밑에 지금 뿌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오 이거 보십시오. 몇 개 몇 개 몇 개 몇 개 조심히 한번 해볼게요.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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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이야 역시 한 3년 차 되는 인삼이라 그런지 오 크기가 크네요 얘는. 오 좋아 좋아. 오 야 여러분 3년 인삼입니다. 3년근 에? 집에서 키운 인삼 3년근짜리 와 멋있죠. 야 진짜 이거 대박이다. 와 이거 여기다 좀 놔야겠는데. 요것도 좀 있어 보이는데. 오 이거 보시죠 여러분. 야 이게 야 여기다 키워야 되네. 여기다 키워야 되나봐요 여러분. 어이 우와 오 인삼 같다 너는. 오 인삼 같아. 이야 인삼 같아. 어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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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이야 이거 이야 이거 뭐 이건 진짜 감탄스럽다 여러분. 이야 인삼 이야 이 영상 하나가 나오기까지 여러분 3년이 걸렸습니다. 어이 떨었어 떨었어. 어이. 아 이건 좀 작네. 요거 기대가 되네요. 요게 지금 인삼 줄기거든요. 요거 지금 썩어서 이렇게 빠지는데 요거 기대됩니다. 아 요거 얼마나 크기가 나올지. 오! 오 여러분 보십시오. 와 오 이야 이거는 뭐 이야 이거 대박이다. 이거 진짜 크다. 제일 크다 이거 지금까지 딴 거 중에. 와 뿌리도 뿌리 같아. 와 인삼 같아 인삼 같아. 이야 여러분 이게 인삼입니다. 와 이거 또 몇 년을 키워야 이렇게 또 먹을 수 있을까요 이걸. 와 얘도 기대가 돼요. 여기 지금 여기 보이시면은 여기 다 지금 인삼 이 줄기가 있는 거거든요. 야 이게 3년짜리 테스트용 제일 처음에 심었던 건데 와 보십시오. 와 이야 이야 이거 뭐 이야 이건 좀 먹을만하네. 이게 3년 정도는 키워야 되네요 여러분. 와 이거 이야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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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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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우와 이야 나옵니다 나옵니다. 어이 그렇지. 이야 이게 3년은 키워야 되는구나. 어느 정도 씹을 거리가 생기려면 여러분 3년은 키우셔야 돼요. 이게 왜 이렇게 이끼가 생기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에이, 이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. 이야 야 이거 신봤다 외쳐야 돼. 이야 이거 신봤다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. 와 이 정도면 진짜 오늘 뭐 한 세 화분? 화분 세 팔렛을 오늘 지금 따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어떻게 신봤다 외쳐도 될까요? 이건 꽝이네. 있어 있어 있어. 이야 얘도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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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확실히 오래 갈수록 요게 지금 3년 정도 키운 거예요. 요게 한 2년 반 정도 되는데
확실히 3년 정도 된 거가 크기가 크네요. 이게 씻으니까 인삼 같네. 인삼 같대. 좋아 좋아. 네 여러분, 와 그래도 얼추 꽤 됩니다 양이. 야 이걸 먹으려고 3년을 키웠습니다. 민준아 문 열어봐. 이게 뭐야? 콩나물이야. 뭐야? 콩나물 아니지. 이게 뭐지? 민준이 전부터 싫어했던 것 같은데. 싫어했던 거야? 저는 이거 인삼이야. 인삼. 인삼인데 저번에 엄마 이거 저번에 이거 먹지 않았어? 맞았는데 이거 저번에 안 먹었어. 너 그때 먹었을 때 별로 맛없어서 안 먹었어? 응, 저번에 맛있었어. 괜찮아. 우리 먹을 것도 없다. 야, 너네 니네는 그냥 향만 맡아도 된다. 아직 어려서. 선진이 먹어봐. 네 여러분, 이게 오늘 채취한 인삼의 양입니다. 뭐 많다면 많은 거고 적으면 적은 건데, 크리스가 요 인삼을 먹겠다고 지금 토탈 연수로 따지면 3년 정도를 키운 거예요. 제가 지금 조그만 거 하나 먹어봤는데 향이 인삼 향도 나고 상당히 달콤합니다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걸 뭐 꿀 찍어 먹어도 될 것 같고, 삼계탕의 느낌 좀 너무 작을라나? 뭐 삼계탕의 느낌 좀 작을 수는 있겠지만, 저희가 오늘 와이프랑 제가 이걸로 오늘 몸보신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